된 건가?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얼굴이 안 보이는 거는 댓글 읽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저 어두운 게 이거 너무 밝아진 거 아니에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정도 해야 되나? 뭐 깜짝 놀랐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형이 갑자기 불을 켜가지고 아니요. 이게 낫다. 너무 어둡구나. 잘 보이네. 너무 잘 보이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봄이나 조이 보여줘. 조이는 없죠. 일하고 있는데 조이를 데리고 일할 순 없죠.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잘 지냈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다들? 뭐 하고 있었나요? 봄이 지금 마시는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다들? 조이 지금 모델인가? 조이가 에뛰드 모델이냐고요? 에뛰드 모델은 조이가 아니라 저죠. 바쁘시네 다들. 뭐 헬스 갔다 오시고 강의 들으시고 뭐 하시고. 저도 바쁩니다. 바빠요. 조이랑 에티 아 이게 약간 뭐냐 뭐 궁금해하실지 안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에뛰드 최근에 그게 떴잖아요. 뜬 게 원래 조이가 같이 찍을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그 뭐냐 이제 영상 촬영을 하는 중에 저희가 어쨌든 실내니까 목줄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안 해놨는데 이제 제 옆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촬영하면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한제 옆에 와서 누워 있고 아니면 저 찾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이랑 이제 카메라 감독님께서 조이가 안 나가니까 이제 스텝 누나들한테 조이를 맡겨놔도 막 계속 너무 형아 바라기니까 그래가지고 조이랑 같이 촬영을 감독님이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조이랑 같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조이가 이번에 영상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하도 조이가 안 떠날라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하필 찍는 데가 침대여가지고 조이가 올라와가지고 같이 찍었었죠. 그래서 에뛰드 출연에 조이가 나오게 됐습니다. 조이가 카메라 욕심 있네. 조이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했던 게 이제 조이랑 같이 어디 일 나갔던 게 처음이었는데 촬영하는 데가 이제 1층이 있고 2층이 있었는데 이제 2층에서 촬영하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1층으로 다시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저거 이제 뭐 이렇게 수정 받고 2층 올라가려고 1층에서 다시 촬영하려고 이제 수정 받고 일어나서 이동하는데 조이가 제가 일어나니까 촬영하는 줄 알고 먼저 나가더라고요. 먼저 나가가지고 2층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이야 2층 아닌데 우리 1층에서 촬영할 건데 이러니까 갑자기 올라가다가 아래를 탁 보더니 조이 형 1층에서 촬영할 건데 하니까 1층 그저 찍는데 먼저 가서 후다닥 가는 거예요. 혹시 자기 두고 갈까 봐. 그래가지고 말귀를 생각보다 되게 잘 알아듣더라고 조이가. 그래서 1층에 찍을 때는 저희 1층 아닌데 그래서 다음번에 또 2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또저 일어나자마자 1층 거의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번에 2층인데 그래가지고 저희의 언어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촬영을 위해 가지고 이제 저 거기가 되게 스튜디오 있고 정원도 있고 해가지고 조이를 데려갔었던 건데 풀어놓으니까 너무 제 옆에만 있어가지고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텝 누나들이랑 매니저 형들이 조이를 좀 케어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날 조이는 촬영을 거의 하루 종일 했었는데 땅에 네 발이 붙어있는 시간보다 공중에 떠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이제 개근을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으면 너무 이렇게 제막 여기 와 있고 막 그러니까 촬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이 그날 공중에 이제 다들 앉고 있으니까 떠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집 가서 같이 기절하고. 그래서 그때 다음에 이제 같이 계셨던 스태프분 중한 명이 팔목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조이도 보민이만큼 힘들었겠다. 조이 기절했어요, 그날. 차 아닙니다. 근데 집에서 오빠 방문 열면 있는 사람이 보민이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가?
저녁 아직 못 먹었어. 뭐 먹을까요? 저녁 뭐 먹을까요? 어디 가는 중? 고민이는 지금 어디 가는 중? 어디 가는 중? 어디 가는 중? 삼겹살, 치킨, 김치찌개, 배떡. 배떡? 배떡이 뭐지? 김치찌개. 요즘 핫한 떡볶이. 아, 제가 떡볶이를 좀 떡볶이 잘 안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배달 음식을 잘 시켜 먹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 거. 로제 떡볶이 파는 곳이 배떡이라고. 저 배달 음식을 잘 안 먹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배달 음식이라고 하면 흔히 막 치킨, 피자 이런 것들, 걔가 스케줄이 있을 때 먹는 거는 먹는데, 제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막 시켜 먹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는 머리가 검은색처럼 보이는데, 검은색이 아니고 지금 엄청 갈색이어가지고 머리가 검은색으로 다시 하고 싶은데 머릿결이 지금 너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색으로 생활하는 중입니다. 아, 최보민 탈색 기대해. 탈색 당기다 해? 갈색 머리. 지금 갈색 잘 안 보이나? 갈색 잘 안 보인다. 머리가 안 보. 그냥 갈색으로 안 보여요 이게? 지금 그쵸? 제 눈에도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머릿결 엄청 관리하는데도 막 트리트먼트 막 엄청 하고 하는데도 돌아오지가 않네요. 돌아오질 않아요 머릿결이.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짧게 잘랐었어요. 최근에도 많이 짧게 잘랐었는데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잘라야지 돌아온다고. 다 해요 저. 샵에서 케어도 받고요, 트리트먼트 발라놓기도 하고요, 에센스도 바르고요, 다 합니다. 근데도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것 같은 머리. 입술 뭐 발랐어? 나보다 이뻐. 뭐 발랐을까요? 왜 이렇게 많아? 보민 오빠 뭐야? 뭐냐? 다섯 살. 아,
아 그리고 그거 봤는데 에뛰드 아 에뛰드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어쨌든 뭐 제가 모델이니까 에뛰드에서 그 SNS에 글을 올린 걸 그 누가 보여줘가지고 보게 됐어요. 근데 아 너무 뭐 뭐였지? 그 그게 이제 그 키세스 그 판에다가 제가 사인을 해놨는데 에뛰드에서 거기다가 우리 모델님은 뭐라 해야 사인도 되게 귀엽네? 예쁘네? 고급지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 그거 보고 되게 이렇게 웃었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뭐예요? 고급진애죠. 고급진애 맞나? 그렇죠. 그런 거 그런 표현이었어.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혼자서 웃으면서 봤었습니다. 에뛰드 주점 못 이긴다고? 아, 또 분발해야 돼요. 지금 에뛰드 니스예요. 지금 에뛰드 니스. 아 사인 블링블링하고 괜찮아. 어 맞아요 그런거였어. 블링블링 에뛰드는 있습니다. 뛰드는 있어. 뛰드는 있어.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요 오늘. 오늘 점에 취해줘. 사실 저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고 뭐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날씨가 아주 지멋대로 긴 하죠. 도전해보고 싶은 머리색 있나요?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그렇죠. 저희가 브리드 활동도 같이 2주 동안 하면서 이번 활동에 백금발 무대로 못 봐서 아쉽. 그러게요. 저도 아쉽네요. 보민이는 검은 머리가 좋아. 승민이 밑에서 나오는 거 에피소드 풀어줘요. 브리드? 이거 에피소드? 아 에피소드가 이제 처음에 브리드 안무 배울 때 시안 영상을 봤는데 뭐 사람 한 명이 아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근데 제 파트래요. 그래가지고 형 저거 못 탈린다 이거 어떻게 저거 하냐 저거를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잘해가지고 활동이 끝났네요. 근데 사실 그거 하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 자체가 승민이 형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슬라이딩을 치면 그제서야 승민이 형이 들려서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슬라이딩 할 때는 발이 승민이 형이 발이 제 눈앞에 있어요. 슬라이딩 하고 나가면서 승민이 형도 이렇게 뒤로 가는 거여가지고 슬라이딩 시작 딱 밀면 승민이 형 그 발 뒤가 보여. 발 뒤꿈치가.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네, 타이밍이 좀 중요한 거여가지고. 그래서 몇 번,
뭐 방송국에서 제 등에 승민이 형이 착지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승민이 형 뒤꿈치에 맞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진짜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기분이 이게 약간 어쨌든 실수긴 하지만 그 머리를 이렇게 탁 맞았을 때 이거 고개가 이렇게 탁 젖혀지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태그랑 보민이 하이파이브 비하인드 있어? 아, 그거는 없어요. 비하인드가 없는 게 뭐냐면 영택이 형이 말도 없이 가위를 처음 했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뒤에 오케이 저도 말 안 하고 아무렇게나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했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처음에 영태 형이 처음으로 가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웃었거든요. 왜냐면 리허설 때까지 하이파이브를 쳤었는데 갑자기 형이 이제 생방송 되면서 하이파이브 안 치고 가위를 딱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었는데 그게 진짜 실제 웃음이었어요. 이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네요. 그래요. 가방? 뭐야? 가방에 뭐 있어? 제 가방이요? 뭐야, 뭐가 떨어져? 가방? 가방에 뭐 있지? 필통? 아이패드? 향수? 오리지널 머스크. 향이 좋더라고요. 향수랑 가방에 뭐 저 들고 다니는 게 없어요. 향수 치약 아이패드 검은색이요. 아,
이름 스티커 붙여주셨어요. 향수 광고 가자. 제가 요즘 향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약간 남자 좀 센 니치 향수를 뿌렸었는데 그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제 지인분들이 이미지랑 좀 안 맞는다는 말을 많이 했어가지고 최근에 향수 쇼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뀐 게 뭐 샀냐면 저거 키엘 저거 머스크랑 그 다음에 톰포드 화이트 스웨이드 같이 좀 되게 비누향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누향 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이렇게 한번. 네, 제가 약간 향에 좀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비누향 계열을 찾다가 그 톰포드 화이트 스웨이드가 제 지금 최애 향수인데 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오늘 저 키엘도 괜찮더라고 뿌렸습니다. 비누향 맞아요. 네, 비누향 나는 향수. 아 맞아, 그것도 있다. 딥티크 플레르드 뽀. 그거는 이제 대위가 저 예전에 선물해줘가지고 선물해준 이후로 괜찮아가지고 한 번 더 제가 직접 구매를 한번 했었습니다. 데이비가 그 선물해준 것도 되게 너한테 잘 어울리는 향을 찾았다 이래가지고 뭔데? 이래가지고 데이비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딱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비한테 선물 받고 다 써가지고 한 번 더 제 돈으로 샀었고. 원래는 못 뿌렸냐면요 원래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같은 향수를 썼는데 네. 저희 네. 울림의 아버지와 님과 같은 향수를 썼는데 대표님한테는 이게 어울리는 향수지만 제 나이 때는 너무 안 어울린다고 주변 분들이 그래가지고 향수를 바꿨습니다. 네, 완전 니치 향수. 네. 그 있어요. 뭐 어벤투스라고. 네, 대표님이랑 똑같은 향수인데. 그래서 되게 오해 받았던 적도 많아요. 회사 가면 이제 제 향수 냄새가 이렇게 펄펄펄 나니까 다들 뭐야 대표님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막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향수를 좀 완전 바꿨습니다. 실제로 제가 뮤비 촬영장 이번에 브리드 뮤비 촬영장에 그 향수를 갖고 왔어요. 갖고 가가지고 같이 이제 찍는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했더니 다섯 명 중에 한 분만 괜찮다고 하시고 너무 안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저희 그때 안무 군무신 찍기 전이었는데 군무신 찍는데 안무가 형이 여기 냅두면 사람들이 스킨인 줄 알고 쓰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또 하셔가지고 바꿨습니다. 네. 4만 분이 함께 하시네요. 동현이 형, 주찬이 형이 진짜 싫어하더라고. 제가 그리고 또 향수를 약간 저는 많이 뿌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이 뿌린대요. 저는 한 향수를 한 6번, 7번 정도는 뿌리거든요. 그래야 좀 향수 뿌린 느낌이 나가지고. 근데 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뿌린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나이대에 어울리는 향수로 바꿨습니다. 컴플레인이 좀 많더라고요. 이제 사복 캐리어에 사복을 담는 그 거기에 제 옷이 같이 들어가면 냄새가 뭐 배긴다 라고 홍 뭐 옷이 형이 해가지고 많이 뿌리는 거예요. 엄청 많이 뿌리는 거예요 이게. 아 7번 향수로 샤워하니 봄이나. 아 많이 뿌리는 거구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번 8번 뿌리네. 향수로 샤워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다들 제 그러니까 제가 촬영 들어갈 때 이제 액세서리나 그걸 다 빼놓으면 다들 이렇게 주변 한번 보는데요. 보민이 들어갔는데 왜 보민이 향이 나지 이러면서 그럼 막 찾아보면 막 제 시계가 있고 팔찌가 있고 막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제 옷이 걸려 있거나. 걸어다니는 향수라고. 누구야 닉네임 뭐예요? 보민이만 보민이 아니니까 봐줄게요. 네 오늘 그냥 저녁에 잠깐 스케줄 이동하면서 연락 아 연락이 그 뭐지 얼굴 얼굴 보려고 잠깐 했습니다. 찬이 최근에 찬이랑도 음중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찬이가 뭐 부탁한 게 있어가지고 네 뭐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저 리허설 끝나고 딱 지나갔는데 찬이가 저 납치해가지고 야 이거 좀 부탁해 이래가지고 뭔데 뭔데 이래가지고 납치당해가지고 뭐 부탁을 한번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만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43,062분 43,300분의 골든리스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활동 저희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끝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었고 그 다음에 같이 고생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활동 잘 마무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하고 마무리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평일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신발 신는 중이에요. 신발을 꺾어 신어가지고. 네 도착을 해가지고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동하는 동안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은 결과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이렇게 만난 그 행복한 느낌 그대로 나머지도 잘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 안녕.